안녕하세요. 닥터 오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보통 해가 바뀌면서 마음먹는 것 중 다이어트는 빠지지 않는 주제일 텐데요. 신년이 되면서 마음먹었던 다이어트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?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뺀 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다이어트에는 성공했는데 매번 요요 현상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할 때 삭센다 주사와 함께 아르기닌 다이어트 수액 주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제 인스타에서 종종 아르기닌 주사 맞는 모습 보신 분들도 계시죠? 그럼 지금부터 아르기닌이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 및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.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가 필요한 필수인 듯 필수 아닌 필수 같은 아미노산입니다. 아르기닌은 인체 내에서 암모니아 혹은 대량의 아미노산의 유독작용에 대해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요.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노화 방지 및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 C1α의 발현이 감소되는데요. 이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때 아르기닌은 프로스타글란딘 C1α의 발현을 증가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. 이제 생화학적으로 아르기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아르기닌 수액주사를 통해 아르기닌의 세포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산화질소 합성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지방분해가 촉진됩니다. 두 번째,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. 세 번째,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변환시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을 합니다. 네 번째, 아르기닌은 미토콘드리아 수와 양에 관여하는데요.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세포와 관련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게 되면 열량을 태우게 되고 그 결과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. 다섯 번째, 아르기닌은 당뇨와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. 아르기닌의 장기 투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, 간내 포도당 생성 및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킵니다. 다양한 아르기닌의 효과를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,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, 근육량을 증가시킵니다. 세 번째, 기초 대사량 증가시킵니다. 네 번째, 요요현상을 방지해줍니다. 다섯 번째,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. 여섯 번째,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. 그런데 아르기닌 주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삭센다 주사처럼 식욕을 억제해주는 주사는 아닙니다.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체중이 쑥쑥 감량되는 마법의 주사는 아닙니다. 적당한 식이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체지방 위주로 감량되도록 도와주고 체중 감량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을 예방해주며 다이어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요현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데 보조요법으로 근손실 예방 및 기초대사를 올리기 원하시는 분들, 기존에 식욕억제제의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생긴 경우, 식욕억제제를 사용하여 체중 감량은 있었으나 약 복용 중단 후 요요현상이 발생한 경우, 운동만으로는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, 출산 후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,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,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은 동일한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 아르기닌 다이어트 수액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아르기닌 다이어트 수액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아시죠?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이상 닥터 오드리였습니다. 안녕.